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의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박정희야. 박정희는 헌정 역사상 대통령을 5번이나 한 유일무이란 인물이자 20여 년을 통치한 대한민국의 왕으로서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자 군침이 최애 대통령이라 오늘 그냥 빤스 벗겨서 똥꼬 한번 오지게 빨아볼 거야. 그리고 오늘은 정이라 부르면 괜히 이정이 생각나니까 근본 별명인 박총으로 명칭하며, 그럼 대한민국 고트 대통령 박정희에 대해 한번 말해볼게. 박정희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경북구미에서 육남매도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려운 형편에 40이 넘어 원치 않은 임신을 안 박통의 어머니 빈남의 여사는 당시 민간요법인 배돼지 풀파워로 때리기, 누움푼 곳에 올라가 언덕에서 굴러굴러 떨어지기를 시전하였으나 하늘의 뜻인지 아기 박통은 세상 건강하게 태어났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리더십이 뛰어나 졸업할 때까지 급장을 역임하며 교사가 되었지만 속에는 나폴레옹 같은 간지군인이 되길 희망하였다고 해. 그렇게 교사를 때려치고 당시 출세 엘리트 코스인 만주군관학교에 입교한 박통은 그 유명한 다카키마사오로 청식에 명하였는데, 이거 가지고 좌파들은 졸라지랄하지만 아니 씨발 기본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일제차였던 상황에다가 당시 군관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는데 본인도 훗날 그냥 큰 칼 차고 싶어서 인간했을 뿐이다라 말할 정도로 그 당시 박통은 잘나가는 공기업 취직하고 싶은 평범한 청년일 뿐이었어. 근데 도요다 다이주는 15살부터 왜 했노? 군관학교에서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한 박통은 일본 육사로 편입 만주로 부임해 중국의 팔로군을 상대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 때문에 좌파들은 만주에는 독립군도 있었으니 독립군도 토벌하였을 것이다 라며 시어머니 뱀눈으로 궁예질하였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그냥 중국군만 때려잡았다고 해. 좋은데? 그 뒤 일본이 패망하자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된 박통은 이번에는 경력직으로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존경하던 친형이 시위를 하다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바람에 정부의 앙심을 품고 남로당에 가입하였으나 얼마 못 가 딱 걸리게 되며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집행 직전 군수뇌부들과 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이 저 새끼지 형 때문에 그지랄한 거지 빨갱이는 아니라고 실드를 쳐줘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렇게 강제 전역이 된 박통은 6.25가 터지자 하상 논란이 있었지만 다시 복직하게 되었고, 능력과 카리스마만큼은 개진또백이라 전쟁이 끝날 때쯤엔 누구보다 빠르게 장군으로 진급해버렸어. 그러던 중 상황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하야하고 들어선 장면 내각의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는데, 새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했던 장면 내각은 신파와 구파가 나눠져 집권 내내 쳐 싸우기만 하는 등 지금의 만주당 정치의 원주맛을 보여주고 있었어. 특히 경제에서 문외 수준이었던 장면의 급진적인 외환정책 때문에 직권 한 달 만에 1달러 500원이 1000원이 되는 등 환화의 가치가 김호두 아저씨 비트코인 롱 잡았을 때처럼 청산됨은 물론, 이 때문에 물가도 오지게 올라 이 지랄할 거였으면 차라리 이승만 롤백하라며 전국의 시민들이 8개월 내내 시위만 하는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 버렸는데, 이때 꾹 참고 있던 군 내부에서 이러다 나라 처망하겠다며 들고 일어나 박통을 총대장으로 홍종필이 혁명 같이 하고 죽자를 선창하며 5월 16일 새벽에 겨우 3천의 병력을 이끌고 청와대로 진격, 유효사태 없는 깔끔한 클린샷까지 해내며 혁명을 성공시켰어. 날이 밝고 라디오로 혁명을 왜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는 박통의 그 유명한 혁명 공약이 발표되자 민주당 인사와 4.19 학생운동권은 쿠데타 하지 말라 개거품 물었지만 당시 대다수의 온 국민들은 좋은 나자를 따며 군의 집권을 환영하였는데, 심지어 윤보선 대통령 도 보고를 받자마자 올 게 왔구나 라고 말하며 지금의 혼란을 군부가 정리해줄 걸 당부하며 순순히 물러났어. 이국의 승인까지 받은 박통은 제일 먼저 민심부터 다스렸는데, 이정재와 같은 법위에서 사는 정치깡패들을 바로 처형하였고, 그 다음은 화폐개혁과 외국인 토지보유 금지법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돈과 부동산을 쓸어담고 사회문제까지 일으키던 화교자분들을 한 번에 몰아내는 각각 정책을 펼쳐 아시아 유일세스코 청정국가를 이룩하기도 하였어. 그렇게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끝낸 박통은 처음에는 4년의 군정을 더 실시하려 하였으나 그러지 말고 그냥 정면 돌파라는 홍종필의 권유를 받아 군을 전역하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되는데, 거기서 윤보선을 한 끗 차이로 꺾고 제5대 대통령의 당선 정통성 문제까지 해결한 진정한 그레이트 팍으로 거듭나게 돼.
대통령이 된 박종은 경제만이 살 길이라며 중학교 한국사 최다 기출문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 한유수교 정상화와 독일 광부 근로자 파견 그리고 베트남 파병을 통한 외화 벌어들이기에 집중하였는데, 그 결과 사상 최초 수출 1억 불을 달성한 박종은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도 성공, 삼성계헌으로 6-7대 대통령을 연달아하며 단군 이래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업적인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포항제철소 설립, 새마을운동을 트리플 크라운으로 성공시키며 한강의 기적을 하드캐리하게 되는데, 특히 새마을운동은 짧게라도 빨아주고 가는 게 인지상정이야.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당시 인구의 80%를 차지하던 농촌을 개발시키기 위한 운동이었는데, 먼저 낙후된 마을 환경부터 개선하는 작업이 시급하여 전마을의 시멘트를 무상으로 지급, 이 시멘트로 마을의 도로도 잘 만들고 다리도 잘 만들고 못 맹그는 게 없었는데, 대신 못하는 마을은 지원을 끊고 성과가 좋은 마을에게는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어 차등으로 보상을 하는 마을의 등급제, 즉 지금의 취업보상제를 실시하였어. 시부랄 2000년 동안 패치 한번 없이 농사만 짓고 살던 심너진 한반도 농촌 서버에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나 꿀잼 퀘스트에다 캐시템까지 뿌린다고 하니, 전마을의 인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학습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퀘스트를 진행하였는데, 이 때문에 수천 년을 이어오던 한반도 보릿고개가 끝이 나버렸고, 그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능동적인 사고 등 단순한 사회 발전만이 아닌 국민의 체질 자체가 싹 바뀌게 되는 엄청난 성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여러 개발도 상국들이 한국 새마을운동 배우겠다며 새마을운동 무시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나라, 우리는 오래전부터 한국에 빠져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재되게 되었어. 썸네일 어지러지라지만 이게 국뽕이지. 그렇게 박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GMP 1000달러 달성 등 너무 많아 다 말하기 힘든 무수한 금자탑을 쌓으며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지만, 유신헌법을 통한 장기 집권으로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심해진 와중에 1979년 자신의 부하인 김재규에게 술자리에서 저격을 당하여 사망하게 돼버렸어. 총 맞은 마지막 순간에서도 임재상 괜찮아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신 박 총리의 부부 소식에 전 국민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목 놓아 슬피 울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모습이 좌빨들이 아무리 박통을 나쁜 독재자라 말하고 싶어도 감히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역사적 증거이자 사실이야. 오늘은 이처럼 대한민국 올타임 넘버원 박정희에 대해 알아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박정희가 남겨주고 간 건 경제성장도 자주국방도 아닌 한반도 땅에서 대대로 노예로 살던 보통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일깨워준 박정희 정신이 아닐까 싶어. 이런 리더를 한 번 더 뽑아야 할 텐데, 지금처럼 푼돈 25만 원이나 쳐주면 좋다고 해야하며 다시 한번 노예를 자처하는 개돼지 국민들이 많아져 대가리 깨버리고 싶지만, 현명한 군침이 친구들은 돈만 받고 투표는 다르게 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할 거야. 그럼 군침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를 다짐하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